자,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광역 도시계획의 수립 절차 보았죠. 이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보려고 하는데, 51페이지 봐보십시오. 이 도시군 기본계획도 매년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정리하셔서 점수로 연결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이미 의의는 공부했죠. 의의는 거기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의의를 잘 꼼꼼히 봐두시면 나머지 내용은 쉬워져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 도시란 말에서 다섯 가지 행정이 숨어 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죠. 그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 이 다섯 가지 행정구에서 만들면 도시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팔도되어 있는 군에서 만들면 군기본계획이라고 그랬죠. 이걸 합성하시게 해서 도시군기본계획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도시 속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그리고 이 군은 팔도에 있는 군이다. 고로 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은 포함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광역시는 여기 광역시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광역시에 있는 군은 아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 도시군기본계획은 특광특특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장기 발전 방향이라는 것은 세자로 표현한 미래상입니다. 미래상. 그래, 우리 도시는 앞으로 이런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설계를 하는 것이죠. 미래 청산을 지시하는 그런 계획을 짭니다. 이걸 기본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런 미래상을 지시하는 설계도가 나오면 그 설계도에 맞게 이제 내용을 채워야 되겠죠. 내용을 채워서 도시를 관리하고 규제하는데 그때 만드는 계획이 도시군가획이라 했습니다. 도시군가로서 결정한 내용이 6가지가 있다 했죠. 6가지 뭐가 있습니까? 약주로 용용용 기사집 했죠. 자세히 있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자, 그걸로 하나하나 이제 내용을 채워서 토지용을 하도록 규제하고 도시를 관리하고 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로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광특특시군의 관할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즉 미래 청산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니까 개별 도시마다 하나씩 만들지 두 개, 세 개, 네개 만들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체단 종합계획으로서 만듭니다. 서울특별시에는 몇 개의 기본계획 만들어질까요? 한 개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기본계획에서 한 개. 인천광역시도 한 개. 인천광역시 안에 부평구, 계양구 뭐 등등등 저 옹진구, 광화문이 다 포함되는데 다 묶어서 한 문구로 기본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도시 기본계획은 한 개. 인천광역시 안에 옹진구, 광화문이 있는데 옹진군 광역은 따로 만든 것 아닙니다. 그때 군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포함되지 않고 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부산광역시도 도시 기본계획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종합계획이니까. 거기 부산광역시 기장군인데 기장군만 빼가지고 만든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세종특별자치도 한 개, 제주특별자치도 한 개. 각각 팔도되어 있는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청주시, 전주시 등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별 도시도 한 개, 이렇게. 그리고 이 군은 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한 군이니까 팔도에 있는 군입니다. 경기도 연천군이 있다. 그럼 연천군에 대하여 한 개, 이렇게. 자, 그래, 이 군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절대 아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종합계획이니까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각각 하나씩 만든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계획의 수립이 지침되느냐? 도시군 관리계 수립이 지침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거기까지 이미 용어의 뜻을 공부했죠? 자, 그거 봐두시고요. 그러면 이런 도시군 기본계획을 만들 때에 어떠한 정책 내용을 담아서 만드느냐? 3번에 그 내용이 나오죠. 3번에 보면 넘어가서 52페이지. 가로 1번. 도시 군 기본계 만들 때 이런 내용을 꼭 포함해라. 뭐냐? 정책 방향.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예산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된다. 이 정책 방향에 따라 줄 거 봐요. 정책 방향을 포함하니까 이것은 정책계획서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정책계획서 불과하다 그래. 정책은 책적으로 만들죠. 책으로 이렇게. 정책계획서. 땅에 따라 확정 거 아닙니다. 자, 정책 방향하는 내용이 포함된데 1번. 이 서울특별시에서 만드는 이 기본계획, 우리 서울특별시는 무슨 도시로서의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할 것인가, 이런 지역적 특성이라는 내용을 꼭 먼저 정해요. 지역적 특성이라는 내용도 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한 방향과 목표라는 내용도 담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수립되는 그 도시의 공간구조가 어디까지다,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이다, 토지용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다, 토지의 용도별 수요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다, 환경 보존 관리 어떻게 할 것이다, 기반설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공원 녹지는 이렇게 확보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7번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요즘에 기후 문제 중요하잖아요. 그래 기후 변화, 여름에 장맛비에 의해서 뭐 지역이 침수돼, 뭐 강남권이 침수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고, 에너지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재예방인 방제, 또 범죄 예방하기 위한 방범, 그런 안전한 사항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체로 조율해서 담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이 기본계획인데요, 이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되게 되는 이 정책 방향한 내용, 그 계획 속에 들어있다 해서 그게 실현된 거 아니죠. 그걸 실현해 나가고자 만드는 계획인데 그게 바로 도시군관리가 되는 겁니다. 도시군관리를 통해서 그 정책을 하나하나 집행해서 땅에 따라 확장하죠. 이건 정책계획에서 부과하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은 다 정책 방향하는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정책계획서에 불과하다, 이렇게 아십시오. 자, 이 정책계획서인 기본계획, 또 도시 기본계획, 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광역 도시계획도 정책 방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책계획서에 불과합니다. 이런 정책계획서에 불과하는 이런 계획들은 누구를 구속시키고자 만든 계획이냐면은 정책은 누가 추진합니까? 행정청의 장들이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뭐 국토교통부장관, 뭐 시도사, 시장수, 이네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청의 장들인데, 근데들 수시로 교체됩니다. 시도사, 시장수는 4년제에 불과하죠. 그래서 4년마다 바뀝니다. 또 다시 당선, 재당선자들 되는 자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4년하고 다 물갈이가 이루어지죠. 국토교통장 4년도 못 갑니다. 금방 막 바뀝니다. 뒤집어지죠. 그래서 그때 그 정책 추진하는 장들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막 뒤집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의 도시들이 만들어질 때 일관성이 없겠죠. 그래서 정책을 추진하는 장들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서 계획도시, 계획군이 되도록 하자 하여 이 계획은 정책을 추진하는 장들을 구속시키고자 만드는 계획이다 하여서 바로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에요. 이런 계획을 행정법학자들이 바로 비구속적 행정이라 합니다. 이런 용어는 별로 시험 공부할 때는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이런 정책 계획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일반 국민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 행정기관의 장, 즉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뭐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시장수, 이네들을 구속시켜서 만든 계획이라 해서 관계 행정기관만 대내적으로 구속을 하고 우리 대내적으로 일반 국민, 사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라 하는 건데, 이런 것을 행정학자들이 쉽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듣고 통과해도 돼요. 몰라도 돼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53페이지 보시면은 도시 군기봉의 의의 또 나와 있죠. 거기에서 도시 군 기본계에 의해서 아까 여섯 가지 행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수립권자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계획은 누가 수립하냐? 각각의 개별 도시의 장들, 종합대장들, 종합대장들만 수립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본 수립권자는 몇 명 나올까요? 여섯 명 나오겠죠. 특별시장 하나, 광시장 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이때 수립권자의 군수에는
광역시 관악에 있는 군수는 포함될까 안 될까? 아닙니다. 인천왕시 옹진군수 광화군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수립권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부산광역시 수립권자 누구냐? 부산광역시장만. 인천광역시 기본계 누가 수립하냐? 인천광역시장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명만 수립권자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시험권으로서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6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6명만 수립권자이다. 이걸 꼭 알아주시고, 거기 나와있죠. 2번. 수립권자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 군, 기본계를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 정도만 일단 봐두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56페이지 가로 2번 이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가 있고요. 여기요. 여기까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이네들은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큰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 장들이죠. 그래서 이네들은 자기 도시에 대하여 도시, 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면 스스로 계획을 확정해서 처리합니다. 과거에는요, 이 4명 수립했다는 상급자인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된다라고 규제했었는데 이걸 없애버렸어요. 승인 안 받고 스스로 확정해라, 이렇게. 그런데 반해서 팔도대에 있는 저 경기도 수원시장, 경기도 연천 군수 이런 시장과 군수는 자기들 관악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상급자한테 가서 승인받도록 하고 있어요. 바로 상급자가 국장은 아니고 도지사죠. 그래서 수원시장, 연천군수는 경기도지사한테 승인시장에서 승인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시 도시 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 6명이 있는데 6명 중 4명을 스스로 확정하지 상급자인 국토교통부가 승인 안 받는다. 그런데 8도에 대한 시장과 군수는 수립평했다면 도부사한테 승인 받도록 규제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 그 내용이요. 가로 2번 나와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56페이지 큰 가로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의 도시군기본계 확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네들은 스스로 확정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가보세요. 55페이지 제일 밑에서 셋째 줄 도의사의 승인.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것도 체크. 그게 포인트입니다. 57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57페이지 보면 이 도시 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이렇게 나와있죠. 수립 절차는 곧 이 계획을 변경할 때 절차하고 똑같다. 수립 절차하고 변경이 같습니다. 아까 광역 도시 수립 절차를 보았는데요. 그거하고 큰 줄기가 같아요. 먼저 기초사 꼭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청회 꼭 열어서 주민과 관계청 의견 들어라. 그 다음에 의회 의견 청취한다. 그 다음에 수립했다. 수립했던 자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는 스스로 확정한다. 그래서 도의사한테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 안 받는다. 그런데 시장과 군수란 자들은 도의사한테 가서 승인 받아야 된다. 그래서 승인 시장에서 승인 받는데 이때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시 이 네 명은요, 국장한테 승인을 안 받지만 스스로 확정할 때 두 가지 시장은 필수로 걸치죠. 그 정책에 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꼭 하고요. 협의에 추천 들어가면 30 의견 지시합니다. 협의에 끝났다 그러면 이네들이 근무하고 있는 청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이건 지방이죠. 그러니까 지방도시는 심을 꼭 걸쳐요. 심을 쳐서 이때 협의할 때는요. 국토교통부장하고도 협의합니다. 이자들은. 그리고 확정한 다음에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쉽게 보도록 큰 줄기를 공고해 스스로 공부 때 해제해서 열람을 요구하면 30년 열람 제공하고 끝입니다. 이 시장수한테 승인받은 도의사도 승인 내주기에 협의하고 심의 걸쳐서 승인을 다시 송부해줘요. 송부 받았던 시장수가 받아서 공고하고 열람시켜서 끝을 보죠. 그 내용이 57페이지 나있죠? 57페이지 그 표 아주 중요하니까 이 표를 여러 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죠. 도시군기봉 수립 절차도 변경 절차도 똑같다. 가장 먼저 하는 게 기초사인데 이건 필수로 해야 된다. 두 번째 공채를 꼭 개최하는데 수립권자가 한다. 수립권자 아까 했었죠? 특광특특시장수라고. 이네들 주민과 관계 정부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공채를 꼭 개최하고 이것도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의견 청취.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 시장수와 수립권자로서 수립할 때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의회 의견 들으라. 광역시장, 광역시 의회 의견 들으라 이거예요. 또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세종특별자치 의회. 제주도 특별자치도시는 특별자치도 의회. 시장은 시 의회. 군수는 군 의회 의견 청취해라.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 이 개관을 보내면 30 의견 시합니다. 이런 절차 걸쳐 수립했습니다. 수립권자 6명 꼭 기억하셔야 되죠. 약자로 특광특특시장수. 그러나 국토교통부장, 도시사, 구청장, 광역시, 관악구 등 군수는 절대 수립권자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수립기준은 다, 계획의 수립기준은 다 누가 정하냐? 기준만은요. 국토관리 총괄 대장이 누굴까요? 국토교통부장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은 다 누가 정하냐 하면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이렇게 기하십시오. 그 다음 시장수가 수립할 때면 도의사에 대해 승인시장에 들어가고요. 이때 저기 별표 승인 확정해서 수립권자가 시장수인 경우는 도의사에 승인받아야 함. 특광 특특 4명은 국장한테 승인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장과 협의만 하고 스스로 도시군기봉을 확정한다. 엄청 중요해. 이때 도사가 승인신청마다 승인을 해주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가 스스로 확정하든 절차는 같다. 협심에서 승인해주라. 협심에서 확정해라 이렇게 돼있죠. 약자로 협심에서 승인, 협심에서 확정 이렇게 암기하세요. 협의가 먼저고 심의가 나중이다. 이렇게 협의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심의 걸치죠. 그리고 이 네 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는 자기가 스스로 확정하고 자기가 공고하고 열람을 시켜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아까 도의사가 시장 군수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해줬다면 승인하고 다시 시장수한테 송부해줘요. 송부받았던 시장 또는 군수가 공보에 게재해서 공고하고 우리 일반이 열람 제공을 요구하면 30상 열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죠. 이 표를 자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7페이지 이 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넘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59페이지 도시군관리기 나와있죠. 도시군관리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